도라지는 나무를 할 때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살짝 먼저 데칩니다. 이렇게 도라지가 어느 정도 잘 익으면 건져내고 도라지 나물 준비할게요. 데친 도라지에 고추, 마늘, 양파, 당근 넣으시고 참기름, 참치 액젓, 갈색 설탕이나 물엿을 약간 넣으시고 맛있게 볶아 봅니다. 쓴 도라지 나물도 맛있게 변신했습니다. 접시에 담을게요. 쓴 도라지 나물도 이렇게 맛있게 변신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호박볶음 제일 맛있게 시작할게요. 호박 반쪽씩 썰었고요. 지용성 비타민, 당근, 고추, 마늘, 양파.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? 바로 예쁜 새우젓입니다. 새우젓과 호박은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.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하고 새우젓 넣고 호박볶음 맛있게 시작할게요. 이렇게 색깔도 예쁜 호박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. 접시에 담아 볼게요. 호박 새우젓 나물이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